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랩스 사기 개업 스테이지의 이병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4년 12월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저희 스테이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때에는 한국에 중장기간 정도 머무는 외국인들을 위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중개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머물 공간들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자체도 단순히 외국인에서 넘어나서 한국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깨달은 굉장히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곳은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였다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잘 포착해서 누구보다 스마트하게 풀고 있는 팀이 있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알바워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워치 대표 최천욱입니다. 저는 20년째 여러 레스토랑들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었던 알바생만도 무려 1,000명이 넘으며 그들 중에는 일을 잘했었던 친구들도 있고 부족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다른 알바를 하며 임금이 체불되었다거나 점주와의 분쟁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것은 알바생의 절반 이상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으며 연간 우리나라의 체불 임금 규모는 총 1조 6,500억 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만 작년 10만 건의 노동 분쟁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알바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알바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근로계약이나 근무 기록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바생들이 43%는 근로계약서가 없이 근무를 하고 그들이 근무를 하는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는 그들이 근로시간을 측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을 위하여 알바워치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알바생들은 1분이면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점주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점주에게도 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벌금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알바생들의 출퇴근 기록은 초단위까지 GPS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점주의 말이 맞냐, 알바생이 맞냐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알바워치에 저장된 근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알바생들은 자기의 경력을 증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알바 이력서, 링크드인처럼 말이죠. 저희는 작년 겨울 용평스키장, 신세계백화점, 서울대학병원 등에서 알바생들과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5만 시간의 근로시간 인증, 그리고 5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노동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알바워치는 이제 여름방학에 맞춰 정식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20만 명의 알바생, 그리고 5만 개의 업장, 그리고 2021년까지 100만 명의 알바생, 25만 개의 업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와 데이터들은 공중 효과를 위해 블록체인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창업자인 저와 마스터카드 선불 부문 한국 지사장을 역임한 공동대표 그리고 세계 국제노동기구 한국 측 변협 대표 변호사 그리고 메럴 린치 크레딧 스위스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부사장과 자랑스러운 저희 개발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바생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알바생들은 매일매일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사회 세대들은 그들에게 맞지 않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일일까요?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당일급여 정산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일급여 정산 서비스란 알바워치에 저장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그들이 일한 시간을 만큼 그들이 일한 시간만큼 바로바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당일급여 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연 35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요. 금융상품 수수료와 또 빅데이터 기반이 구인구직 매칭 수수료를 합해서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 명 이상의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는 월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런 알바생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바로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급여 서비스를 론칭을 한다면 저희는 1조 8천억 원이라는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한 달에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은 아마 알바워치를 열렬히 환호하는 광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니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커피를 갈면서 이 얘기는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회를 바꾸기 위한 세상에 없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저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